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합니다. 자, 한동식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천시가 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인천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경제지원 대책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로 217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지원 대책을 수립했는데요. 먼저 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확대와 그 융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요. 그 시 소유비 그 공사공단 등이 소유한 임대점포의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영난을 겪는 광역버스 22개 도선 305개를 대상으로는요. 유류비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광역버스든 그 준공용제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의 그 운송 수입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그 긴급 재정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광역버스는 인천과 서울, 인천과 경기 이렇게 넘나들다 보니까요. 만약에 이게 끊기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시가 이제 긴급 결정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결식 우려 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도요. 급식 그 단가를 기존 5천 원에서 5,500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노인의 그 급식 단가도 기존 2,700 원에서 4천 원으로 올려서 식사 배달 사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날이 많이 추워지는데 노숙인들에게 지원 그 제공되는 무료 급식 횟수도 주 2회에서 주 5회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이런 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 인천시의 이번 그 민생 경제 지원 대책의 핵심은 그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그 지역 경기 회복.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 소상공인 지원에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 결국 핵심이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인천시의 민생 경제 지원 대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네. 시는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217억 원 중 그 172억 원을 그러니까 대부분이죠. 대부분 소상공인 지원 그 분야에 쏟는 등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제 주력한다는 방침인데요. 네. 특이한 것도 좀 한번 먼저 보면요. 시는 이제 그 특례 보증 규모를 당초 30억 원으로 계획했는데 이번에 50억 원을 더해서 총 그 80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 2월에 그 지난 2월 약 35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원하면서요. 시작하면서 총 그 4,250억 원 규모의 경영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여기에 그 이자 보전 사업을 별도로 시행해서 연 2.36%인 그 융자금 대출 이자 중 1.5% 내외를 그 시가 이 추가 보전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올 한 해는 1% 안팎의 그 초저금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아예 대출 이자 전액을 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그 소상공인들이 그 이 돈을 빌렸어도 이 이자 부분들 이 부분도 좀 그 그동안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전액 그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11,500여 명의 자영업자들이 1년 동안 경영안정자금 수혜를 이자 지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시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그 노란 우산 공제 가입도 확대합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이제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생계 위협 등에 대비해서 이제 그 들어드는 그 자금인데요. 그러니까 이 퇴직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민생경제 부문에 있어서도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인천의 그 노인 인구가 또 늘면서 그 초고령 사회 진입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수명이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은 이에 대한 시의 대책 마련도 시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인천의 이 초고령사의 진입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는 2027년에 20.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유엔은 이제 전체 인구 중 65세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로 보고요.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이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인천의 노인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총 37만 8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이는 그 인천 인구의 12.8%. 그러니까 이미 인천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인천은 이미 그 일부 군구에서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이런 상태입니다. 네. 강화와 옹진 동구는 이제 적게는 21%, 많게는 31.7%의 노인 인구가 이제 거주 중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그 노인 인구가 늘면서 그 인천에서도 그 노인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인천시도 이제 원도심 트램 노선 구축 및 그 노인 맞춤형 생활 SOC 공급 등 이 그 세태 지역 재생에 힘쓰는 것은 물론이고요. 네. 다양한 노인 일자리 개발이라든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 노인 인구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홀로 사는 그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2047년에는 인천에 거주하는 이 노인 가구 10가구 중 4가구가 이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이 가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노인들이 혼자 산다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생활하는 데도 여러 가지 불편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어쨌든 앞으로 이 사회에서 이런 그런 그 1인 가구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대책들도 좀 만들어지겠지만 이 노인 가구 비중이 그 38.4%까지 늘어난다는 하는 것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인천시가 마련해야 한다는 그러한 그 통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봐서도 인천의 노인 가구가 20만 7천 가구인데 이 중 6만 9천 가구가 1인 가구 이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네.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옹진군, 그다음에 중구, 동구 순인데 인천시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가구 증가에 대비해서 노인 가구, 노인 복지시설 건립, 그리고 돌봄 서비스 제공, 그리고 효드림 복지 카드 지원 등의 정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